이날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던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59분 대통령실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번호는 02800으로 시작하는 유선 전화. 통화는 159초, 2분 39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가 해당 번호가 어딘지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습니다. 아, 문자 보좌관 방제실인데요. 아, 보좌관님. 이 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자신은 국가안보실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해 부임해 작년 8월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의 누군가가 유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겁니다. 이에 앞서 낮 1시 51분 유 관리관은 경찰에 직접 전화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회수.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오후 4시 59분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군검찰은 사건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